이번엔 두 번째 취재수첩 사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국가 공무원, 행정고시로 불리죠. 패스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행정고시 5급 공개 시험에 합격하고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던 교육생이 수업 시간에 다른 교육생, 여학생을 몰래 촬영을 하다가 퇴학까지 당했습니다. 이 황당한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5급 공무원 합격자 퇴학당하니. 아니, 야, 이거 진짜, 여기도 진짜 할말 많아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놓고서 남들 다 부러워하는 행정고시 합격하고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이게. 국가공무원 5급 공채 합격 후에 지난달 초부터 충북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저기 인재개발원도 좋아요. 공기도 좋고. 20대 남성 A씨. 저거 연수원 끝나면 이제 현장 배치돼서 5급이면 상당히 높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하라고 갖다 놨더니 수업 중에 착각 소리가 안 나는 무음 카메라 앱까지 어떻게 찾아서 또 다운했어요. 요즘 저런 것도 잘 없는데. 그리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앞에 앉아있는 여성 교육생 B씨를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동기들과 또 해당 피해 여학생이 불법 촬영했다라는 것을 적발 인지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퇴학 조치까지 됐는데 인재개발원 측이 이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봤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동의를 안 받고 이렇게 찍은 불법 촬영이 아니라 이게 사진을 보니까 좀 정도가 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이 여학생의 상체 부위를 집중적으로 찍은 사진들, 그리고 치마 속을 찍은 사진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인재개발원 교육생 윤리위는요, 이 A씨를 퇴학 조치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교수님, 아니, 이걸 뭐, 저, 대범하다고 해야 돼요? 아니면 무모하다고 해야 돼요? 한심하다고 해야 돼요? 뭐,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이거? 이게 만약에 5급 공무원 합격자가 아니고 초등학생이라고 하면 전 이해가 되는 사건인데요. 초딩이라면. 네. 근데 도대체가 이게 도대체 상식적인 사건인지 일단 알 수가 없고요. 이게 그러니까요. 정말로 학업 성취도와 인성의 성취도하고는 완전 별개 문제다. 공부 열심히 해봤자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인성이 이런데. 그렇죠. 관심이 있으면 가가지고 여자 앞에 있는 여성에게 사귀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를. 사귀자. 네. 그러면 사귀면서 저절로 이제 알게 되는 건데 뭐가 도대체 답답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몰카. 저건 사실은 습격일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군요. 높아요. 그러니까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연수원에서까지 이렇게 부적절한 행위로 인생을 망치는 일이 도대체 상식적인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대체 교육기관에서 아이가 사람 되는 거를 안 가르치고 뭘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진짜 마음이 있었다면 네. 저런 행동도 안 했을 거예요. 지금 변환부 변호사님, 인재개발원에서 퇴학이 된다라는 건 이게 뭐가 의미됩니까? 공무원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행정고시 자체가 이제 뭐 상실되는 거예요? 일단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된다고 해서 바로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합격자를 대상으로 일정의 소정의 연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연수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적정하다는 판정을 받게 되면 이제 공무원 임용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정식으로 공무원 임용을 받기 전에 연수 과정이기 때문에 일종의 예비 공무원 시문이 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국가공무원법상 뭐 소청제도를 취하거나 징계가 과하다라고 할수 있진 않겠죠. 뭐 정다투고 싶다라면 뭐 공무원지 확인에 대한 소송을 하든가 할 텐데 받아들일 여지는 전혀 없겠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도덕관념이라든가 그런 의무의식 자체가 없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국내에서 봉사한다라는 것은 기대할 수는 없겠죠. 이런 예. 사람이라고 나쁜 공무원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본인도 그냥 스스로 자중을 해야죠. 예, 이한 가지 더 포인트가 이수진 교수님, 인재개발원 측에서는 처음에는 단순히 네. 그냥 불법적으로 찍은 그러니까 상대방의 인재 없이 뭐 그냥 이런 일상적인 모습을 찍은 사진인 줄 알았는데 압수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뭐이 여성 교육생의 상체 부분과 급기야 뭐 치마 속까지 나왔다. 네.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 번이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과거력도 좀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재개발원의 의사결정은 전 굉장히 정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인재개발원 퇴학 잘했다. 네, 퇴학 잘 시킨 것 같습니다. 차후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국은 인성이 지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금으로 결국 월급 받는 이제 공무원들이니까요. 네. 네, 두 가지 사건 두 분과 함께 명쾌하게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